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023년 10월 9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단식을 개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 그랜드 뉴 센츄리, 호텔 대한체육회 스포츠 외교라운지에서 대회 결산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동시에 해단식을 열러 선수들과 코치진의 노고를 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업순위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나 일부 선수에게 의존했던 종목에서 다수의 메달이 나와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반면,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에서 의외의 부진한 결과가 나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전력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선수촌 리밸런싱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최윤 선수단장과 장재근 선수촌장은 이번 대회 성과에 대해 브리핑한 뒤 선수단을 독려하고 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울버햄튼은 영국 울버햄튼 소재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황희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황희찬은 선발 출전하여 85분간 활약하며 리그 5골을 호 터뜨리며 3경기 연속골의 기록을 이어가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후반 40분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은 빌라와 전반전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0대 0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후반 3분 공중볼 경합에서 상대 선수의 팔꿈치에 앞면을 가격당한 황희찬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네트의 패스를 받아 리그 5호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격에 나선 빌라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양팀 활발하게 공격을 펼쳤지만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희찬이 리그 5호골을 터뜨린 가운데 울버햄튼이 아스톤 빌라와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 바이에른 미넨과 프라이부르크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미넨은 독일 미넨 소재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대 0 승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선발 출전하여 뛰어난 수비력으로 팀의 무실점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12분 미넨의 킹슬리 코망이 시도한 크로스가 그대로 골망에 빨리 들어가며 쉽게 리드를 잡았고. 전반 25분 누르의 자네가 케인과의 콤비플레이로 추가 득점을 뽑았습니다. 후반전 역시 두점 앞서가고 있는 미네니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며 프라이브루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후반 40분 코망의 쐐기포가 터지며 경기 3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엘은 미네니 김민재의 헌신적인 수비와 공격진의 무차별 폭격으로 프라이브루크를 3대0으로 손쉽게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 수페르리가 11라운드 미투일란과 라네르스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미투일란은 덴마크 헤르닝 소재 MCH 아레나에서 열린 라네르스와의 홈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조규성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하여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조규성은 유독 심한 상대 팀의 견제로 이내 팀내 가장 적은 볼터치를 기록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위해 허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전반 9분 먼저 실점을 허용한 미트일란은 후반 17분과 22분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역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동전골을 내주며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채 2대2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규성의 미트일란이 라네르스를 만나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5위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이달이 소녀 출신인 아르테미스 희진이 솔로 활동을 예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아르테미스의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희진이 오는 31일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고 솔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진의 솔로 앨범이 발매되기 전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달이 소녀 멤버인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이 모드하우스에 합류하며 탄생한 새로운 걸그룹입니다. 한편 아르테미스는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자체 콘텐츠 탐험일지를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걸그룹 아르테미스 멤버 희진이 솔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라붐 출신 가수 겸 배우 해인이 결혼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해인의 소속사 R&D 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인이 오는 11월 비연예인 예비 신랑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날짜와 세부 일정의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인은 소속사의 공식 발표와 함께 손편지로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며 혼전임신 사실 또한 직접 전했습니다. 한편 결혼 소식을 전한 해인은 지난 2014년 라붐으로 데뷔하여 그룹 활동을 하였고 2018년 방영된 드라마 강남 스캔들의 출연을 시작으로 배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걸그룹 라붐 출신 해인의 결혼과 혼전임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데뷔 첫 월드투어 소식을 알려온 가운데 새 앨범의 개인 티저 건일의 사진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엑디즈의 월드투어 개최 소식을 알리며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일 프랑스 파리, 13일 영국 런던,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17일 스페인 마드리드, 20일 이탈리아 밀라노,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월드투어를 어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었습니다. 액디즈는 데뷔 후약 1년 11개월 만에 개최되는 이번 월드투어에서 한층 성장한 라이브와 연주실력, 무대 매너 등을 팬들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액디즈는 오는 11일 미니 4집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의 개인 티저 이미지 4장을 공개하며 컴백 분위기를 예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이밴드 엑스딘럴이 히어로즈의 월드투어 개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정국이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국은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오는 11월 3일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은 앞서 발표한 싱글 세븐과 3D를 포함하여 총 11곡이 수록될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색채를 솔직하게 드러낼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은 정국의 싱글 앨범 발매 소식을 접한 후 그의 음악성에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S 멤버 정국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발매 예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둘째 주 박스오피스 소식입니다. 10월 둘째 주 박스오피스 1위는 남대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가하늘과 정소민이 호흡을 맞춘 영화 30일이 차지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결혼 생활의 끝을 30일 앞두고 뜻밖의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부부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2위는 웹툰 빙의를 원작으로 한 영화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차지하였고 광복 후 태극기를 달고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서윤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2947 보스톤이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차이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AI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그린 SF 영화 크리에이터가 차지하였고, 컨저링 유니버스의 아홉 번째 영화 더넌 투가 그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박스오피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10월 9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